Do you know one of the best remedies? 되겠습니다. 넌 알고 있냐? 최고의 처방이라는 것을 알고 있냐? For 무엇을 위한? 그죠? Cough, 쿠핑 미드 되겠습니다. 이거는 cough 미드죠? 무엇에 대처하는 거죠? 텐션은 이제 갈등, 뭐 긴장 이런 거죠. 가족 간의, 아니 가족의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최고의 처방 중에 하나가 뭔지 아냐? Two words, 두 단어인데, I'm sorry라는 두 단어야. It's amazing. It은 가주어죠. How가 진주어죠. How라는 것은 amazing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How는 얼마나입니다. 얼마나 하든 힘든 거죠. 힘든지 되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find 아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them to say 말하기에 그것을 말하기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는 건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야, 여기서 two words 있죠. I'm sorry.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them을 얘기하는 겁니다. They think it implies weakness or defeat 되겠습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거야. 이거 대신 생각된 겁니다. 접속사들. 자, 그들은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얘기죠. 자, 그것은 자, 그것은 뭐 하는 거냐면 imply는 이제 뭐 반영하고 막 이런 건데 weakness, 연약함, 패배 뭐 이런 거를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it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 이거야? 이거죠. I'm sorry라고 말하는 거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연약해지고 패배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자, nothing of the kind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표현이야, 표현. 결코 그렇지 않다. 표현이야, 이런 표현. 결코 그렇지 않다. 실제로 it is exactly the opposite 되겠습니다. exactly 정확히 정반대죠. 정확히 정반대야. 자, another good way of 되겠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 of는 동격이죠. of라는 좋은 방법은 자, relieving tension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장이라는 것은 relieve 덜어주는 거죠. 긴장을 덜어주는 또 다른 좋은 방식은 이다라는 얘기죠. row 되겠습니다. 이게 말다툼이죠. 말싸움이야, 말싸움. 말싸움도 긴장을 덜어준대. 신기하네. The seas have so much calmer after a storm 되겠습니다. 자, 폭풍이 딱 있어요. 폭풍이 확 치면 그 후에, 폭풍 후에 바다는 much, 훨씬, 그죠? calmer한다는 얘기죠. 잠잠한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자, 요즘 체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텐션이라는 것이 문맥, 이 텐션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서 잠깐 따잠깔 하겠어요. 이 텐션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이 폭풍 같은 거잖아. 근데 이 폭풍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기겠죠? 이게 더 잔잔해지는 거, 즉 relieving 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잠깐만, 텐션, 잠깐만요. 그래서 결국은 뭐야? 이 말다툼, 텐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 잠깐만 요게 이 텐션으로 보지 말고 이 폭풍하고 로우를 같은 걸로 봐야 되겠네. 그래서 폭풍 같은 거가 있은 다음에 더 바다가 잔잔해지듯이 말다툼 하면 relieving 텐션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긴장이 완화되는 거죠. 자, 말다툼이라는 것은 또 다른 advantage, 어떤 장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뭐 유리함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말다툼이 좋은 점도 있다는 얘기야. 한번 보겠습니다. When tempers are raised 되겠습니다. 이 템퍼가 화죠. 화나 짜증이라는 거죠. 화하고 짜증 같은 것들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럴 때 unspoken 되겠습니다. 이 말하지 않은 그동안에 말이 안된 말하지 않은 어떤 truth 진실이라는 것이 come out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이고. 유전리는 대개죠. 진실이 밖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갈등의 완화. 완화,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뭐예요? 잠깐만, 여기네, 여기. 또 뭐냐? 그러면 진실. 그죠? 알려지지 않은 진실의 이거 발견 이거 뭐야? 발견이죠? 여기 나오는 게 뭐야? 말다툼의 뭐예요? 장점입니다. 두 가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려가 볼까요? They may hurt. 그들은 hurt, 다치는 거죠. 상처받는 거죠. A bit, 약간 상처받거나 다칠 수 있어요. 특히 at that time, 그 당시에 예, 좀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at the end, 끝에는 너는 알게 될 거야. Each other. 자, 이 목적어네요. 노우가 동사고 each other가 목적어죠. 서로. 서로를 a bit 더 잘. 이거 배려는 where 비교급이죠. 그래서 이 배려는 더 잘이라는 부사입니다. 결국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싸우면. Lastly, 마지막으로. Most of the tensions and quarrels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주어죠. 이 quarrel은 언쟁입니다. 이것도 말싸움이죠. 갈등과 말싸움의 대부분, 자, 아이들 사이에서 있는 바로 그것, 갈등과 언쟁들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심지어 뭐말 때도 이런 얘기죠. 심지어 뭐말 때도 그들이 seem to be constant 되겠습니다. 그것이 constant가 이제 지속적인 거예요. 잠깐만요. 데이는 누구냐면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텐션과 쿼럴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그냥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적이야. 그럴 때도 wise parents, 현명한 부모님께서는 don't worry, 걱정하지 않습니다. too much, 많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